시대학교 오늘 처음 방문해봤는데 생각보다 캠퍼스가 엄청 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넓죠. 두 분 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다녀요. 그러면은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통학하세요? 여기서 만종역까지 한 10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KTX 타고 가면 집이 금방인 것 같아요. 어려움도 없고 뭐 많이 갈아타야 될 번거로움도 없어서. 아, 진짜요? 이쪽도 별로 안 걸리세요? 저도 한 50분 정도 기차 타면. 생각보다 가깝네요. 그러면은 학교 기숙사나 이런 데서는 아예 생활해보신 적이 없겠네요, 두 분 다? 그쵸. 저는 생활해본 적은 있는데. 아, 그래요? 기숙사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기숙사 통금 같은 거 있잖아요, 상주대는? 네, 있어요. 몇 시에요? 12시인데 솔직히 12시면 좀 괜찮지 않아요, 짐이랑? 그래도 다른 학교들보다는 통금 시간이 좀 그러네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막 통금 시간 9시, 10시. 아, 요즘에도 그런 데 있어요. 예. 저 같은 기숙사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경우에는 통금 시간도 넓고 괜찮네요. 친구들이랑 충분히 놀다 들어가도 네, 별로 이제 외박 신청 같은 것도 어렵지 않아서. 아, 외박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오늘 이제 좋네요. 9시 이전에만 이제 오늘 학교 구경 좀 이렇게 좀 시켜주세요. 아, 지금 저 네. 완전 여기 이 거리도 지금 처음 걸어보는 거거든요. 이디아 카페가 되게 유명하다네요. 네, 밖에 있기도 하고 네. 되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많이 온다고 이제 들었었어요. 맞아요. 여기 카페가 이디아 말고도 다른 데도 있어요? 네, 한학실 정도원에 네. 카페 딕셔널이라고 있어요. 카페 딕셔널이요? 네. 아, 그거는 이제 체인점은 아니고 학교 자체 내 카페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거기도 데려가 주세요. 네, 거기 막 먹을 것도 많고 쉴 곳으로는 적당한 것 같아요. 잠시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짬이 났을 때 들러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보통 이제 수업 끝나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놀거나 이럴 때 어디 가요? 뭐 동아리 방, 과방 이런 데? 저는 체육학과거든요. 그래서 생긴 거랑 다르게 메이크업학과인 줄 알았는데. 메이크업학과. 뭔가 그런 과 다니실 것 같은데. 아, 체육학과라서 그냥 운동장 진짜 넓거든요. 네. 운동장이 저 진짜 2학교 올 때 운동장도 반했어요. 운동장이 진짜 아까 보시면 엄청 넓어서 운동장에 앉아서 이제 바람도 쐬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아, 운동장 가면 좀 잘생긴 친구들도 있고.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네. 아쉽기도 하고. 아, 아니에요? 아직까지 있나? 저요? 잘생긴. 아, 저 뭐, 아직 본 적 없어요. 잘생긴 언니? 여기. 아, 여기. 두 분은 몇 학년이세요, 지금 학교에서? 둘 다 2학년. 2학년. 아, 뭐 포토 잘 나오는 스팟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제 생각에는 운동장에서 공간 바라보는 곳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여기 운동장이 핫스팟이구나. 여기도 체육학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저는 체육학과 아니에요. 무슨 학과예요? 항공서비스 학과. 아, 그래서 말하는 게 예뻤구나. 저는 말하는 게 체육스러운가요? 여기 고양이도 키우는데. 학교에서 고양이 키워요? 그러니까 뭔가 자유로운 고양이? 여기 많이 있던데. 여기 고양이가 자유로운 되게 많아요. 여기 되게 고양이가 좀 유명하기도 해요.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 그럼 따로 있는 거. 학생들이 막 오다가다 간식도 주고 밥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이 운동장이에요. 조금 보이는데 여기 앉아서 이제 바람도 쐬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네. 밤에는 이제 진짜 별도 이쁘게 다 보여서 엄청 좋거든요. 마땅히 운동 하고 싶으면 이제 저희 친구처럼 런닝 뛰어도 좋고. 여기 상지대학교에서 딱 아까 전에 입학하고 나서 기분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생각보다 학교 커가지고 그거. 학교가 커서. 저도 동의요. 여기 아, 난 체육학과라고 가 진짜 운동장 넓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데도 진짜 정말 광활하고 딱 이 여기 딱 오면 이 마크가 딱 보이는데 진짜 오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도 학교가 넓다 보니까 막 걷거나 이럴 때 힘들지 않아요? 힐 같은 거 못 신을 것 같은데. 아니요? 헬 신고 막 뛰어다녀요? 가끔 신는데 오르막길이 많아가지고 네. 거의 등산하는 기분. 아, 이렇게 헬 신고 등산. 등산. 운동 최고. 아, 그럼 반대 때는 질문 하나 해주세요. 반대 때요? 네, 그 학교 왔을 때 아, 이건 솔직히 아니었다.
이거 아니었다? 어. 네,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개선? 체육관이 너무 덥다. 아, 실내 체육관. 네. 에어컨 안 틀어줘요? 에어컨 없어요. 아. 에어컨이 없어요? 실내 네. 체육관 안에? 아, 그 조그맣게 있어서 네. 그 체육관도 진짜 크거든요. 아래 이렇게 있고 위에 관중석이 있는데 다 시원해지기는 힘든 건 알지만 너무 더워요. 위에 창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이라서. 그럼 여기 항공 서비스 왔거든요? 저는 아직 대면 수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신선한 불평을 아, 그럼 학교 와서 실망한 게 아예 하나도 없다. 아직까지는 없고. 아, 이게 참 안타까운. 학교 아까 잘 나오는 포토존 스팟은 이제 저기라고 네, 운동장에서 이렇게 딱 사진 찍으면 잘 나온다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는 뭐 있어요? 저도 여기 딱 공간 앞에서 찍는 게 아, 공간 앞에서 로고 딱 나오는데 사진 찍는 게 제일 좋다. 네. 어, 두 분 다 학교에 대한 프라우드가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네, 체육학과는 또 유명해서 한진대학교는 아, 네. 어, 항공서비스학과도 제가 오기 전에 막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봤더니 네. 은근히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정말요? 지식인에다가도 이렇게 뭐 저 고등학교 뭐 3학년인데 여기 뭐 수술 전형 어때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렇다면 후배들한테 한마디. 아, 많이 오세요. 아, 많이 오세요. 네, 많이 부려먹으려고요? 저희는 아, 프리예요. 여러분이 아까 포토존으로 삼으셨던 이 상지대학교 앞까지 저희가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아,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학교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외부인인데도 이렇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네요. 지금 편입할까 뭐 어떻게 다시 지원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학교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네.